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유명한 삭개오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서빙고에서 이 본문을 설교했고 또 작년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때 본문으로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또 저도 제 원고를 읽어보니 아 이런 설교를 제가 했었나 이렇게 또 다 잊어버렸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이 본문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의미,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고 또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건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법적인 돈은 언제나 탐욕스러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타락은 미국 경제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의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올해 초에 보니까 번역돼서 상영됐던 The Wolf of Wall Street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진 않았습니다. 제목부터가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또한 탐욕스럽게 사는 삶을 보여준 영화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월스트리트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바로 여리고일 것입니다. 바로 그 여리고 스트릿의 늑대라고 말할 수 있는 The Wolf of Jericho Street, 여리고 스트릿의 울프라고 늑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또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세금을 걷는 역할이 많은 사람들에게 늑대로 여겨지고 그 시대의 악당으로 여겨지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사람들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주요 거점 중에 하나, 세 군데의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으니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돈이 오고 갔겠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로마에 가져다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가 그 유대 지역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로 드나드는 많은 그 거리를 지나가는 많은 그런 상인들로부터도 불법적인 돈을 받았고 또한 로마 제국은 이 세리들이 그들이 받는 리베이트를 통해서 검은 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묵인해 줌으로써 그들의 지배체제를 확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라는 사람을 얼마나 악한 그 시대의 악당들로 여겼는가는 복음서에 계속 반복되는 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라는 단어 앞에 세리라는 단어를 덧붙였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 이런 것이 한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죄인들이 있지만 그 죄인들과 또 다른 죄인, 죄인 중에 죄인, 대표적인 죄인, 가장 극악한 죄인을 세리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바로 삭개오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단어, 그 순결이라는 뜻이죠. 순결, 순결한, 정결한 이런 이름의 뜻이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 그러한 이름입니까?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이 나는 일평생 순결한 인생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 순결하지 못한 부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요, 탐욕가요, 그리고 여리고 스트릿의 늑대라는
별명을 얻는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여 나무에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목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에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우리는 동화 속에 나오는 한 어린아이가 마치 이름 있는 연예인을 보고 보듯이 철없는 어린아이들 청소년이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삭개오의 직업과 그의 위치를 통해 볼 때 세리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볼 때 그는 분명 중년 남성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그 당시로 말하자면 공직자였다라는 것이죠. 신문에 이름이 나면 얼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누구나 그의 이름을 모를 수 없는 그러한 위치의 인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인물이 그 시대에 잘 알려진 공직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여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그냥 넘겨버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느 사회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고 또 자신의 신체적인 어떤 결함, 어떤 문제 때문에 볼 수 없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집에 돌아오는 것이죠.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같이 그거 안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꼭 그 사람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돌아올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기어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진, 어떤 위치건 잘 알려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려질 한국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이, 어떤 유명한 분이 지나간다고 해서 전봇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 있다고,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까짓거 안 보면 그만이지. 누구인가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것, 이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가 지금 처해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정신의 상태, 그가 처해 있는 형편을 우리는 충분히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그는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 겉으로 볼 때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가 보고 싶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모세 선교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 거기에 보면 식물편에 보면 이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죠. 원래는 돌무화과 나무. 왜 돌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무화과 나무긴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와 다른 맛이 없는, 단맛이 없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시장 나도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 있는,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 하나하나에 이렇게 그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그 오일을 바른다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달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나마 팔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여리고에 있는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있는 곳에서 아마 삭개오는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 자신을 위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포장하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 또한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절히 보기 원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물론 자신을 그러한 일꾼들의 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자신을 포장했겠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삭개오는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집에 불이 나서 뛰쳐나오는데 화장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쟁이 터졌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입은 옷을 어떻게 볼지를 염두에 두고 옷을 치장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 외모를 어떻게 볼지를,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볼지를 그렇게 의식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위기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나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는 매일매일 의식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간절한 열정과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 모습.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 단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또 예수님이 행하신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기 위해 모여든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바로 그것이 오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숨어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행동은 중년기에 나타나는 소위 사춘기라 그러죠. 사춘기가 중년에 나타나는 걸 사춘기라 그러죠. 사춘기적인 행동이 아니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는 돈만 많이 벌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당이라 비난하고 또 늑대 같은 인생이라고 비난할지라도 사람들이 겉으로는 비난해도 속은 나를 부러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가 원하던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허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돈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진정한 우정,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소중한 친구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위치, 자기가 가진 돈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었고 어느 한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밤마다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잠 못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에 의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그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많은 돈만 벌면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때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라고 불림을 받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삭개오에게 흘려버릴 수 있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해버릴 수 있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릴 수 있단 말인가? 그 예수님에 관한 궁금함이 간절한 열망으로 표현되었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그런 모습으로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삭개오가 놀라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나무 위에서 몰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삭개오를 향하여 위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리고 스트릿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도권은 삭개오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고 삭개오가 몰래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지켜보고 다가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이나 사진이 돌아다니던 시대도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던 길에 삭개오의 얼굴을 보고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실 때 그는 매우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 스트릿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신앙의 위대한 기적에는 이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이 궁금해서 열심히 교회를 찾아온 것 같고 또 어떤 집회에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신앙은 절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찾아주셨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구원에 있어서 나타나는 동일한 기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 부르실 때 참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무 위에 있는 그 죄인을 바라보시면서 내려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보면 누군가 내 위에 이렇게 있으면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서서 여러분 밑에 내다보면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보다 위에 이렇게 있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 아래에 계신 예수님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창조주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빠진 것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회개나 책망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삭개오에게 쏟아지고 있었던 수많은 대중들의 비난, 그런 정죄, 그런 질책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의 친구처럼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아무 집에나 머무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내가 당신의 집에 지금 머무르겠다라고 요청하는 것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일종의 프로포즈죠. 아무에게는 집에 내가 너 집에 좀 머무르겠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부지에 초면에 만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평생의 친구로 삼고 싶은데 그래줄 수 있겠냐라는 일종의 초청인 거예요. 부정한 삶을 살고 있었던, 탐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여리고 거리의 늑대라고 불렸던 그러한 신분의 그러한 삶을 사는 삭개오에게 순결한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의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프로포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회개하라. 내가 지은 죄를 알렸다.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박수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사람 볼 줄 아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회개 요청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수군거린 게 아니라 비난한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기자가 있었더라면 그 다음날 뉴스 신문에는 헤드라인에 이런 기사가 났을 거예요. 예수 부자의 편을 들다. 예수 죄인의 친구가 되다. 예수 부자의 집에 머물길 선택하다. 예수 드디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다. 이런 각양각색의 뉴스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비난의 상자 속에 그 당시에 삭개오라는 인물,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그러한 상자에 넣어서 비난하기를 즐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이 죄의 친구가 됐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놀랍게 죄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서도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두 번째 기적이에요.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어떤 지도자도, 어떠한 신분의 사람도 그러한 선택은 하지 못할 거예요. 참 훌륭하신 교황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만약 교황께서 오셔서 이 시대의 삭개오와 같은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면 기자들이 안 좋겠을걸요? 이런 사람의 집에 머물다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대중들의 비난과 시선과 평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가진 외형적인 신분, 그가 가졌던 사람들의 비난, 평가를 두려워했다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나무에 올린 삭개오 그냥 흘겨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 아닐까요?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과 사람들이 가진 평가를 뛰어넘는 영혼에 대한 사랑. 그 당시에 죄인들로 사람들이 세리라는 탐욕으로 얼룩진 그런 사람들로 이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겼던 당시의 세리장을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이것은 삭개오가 사랑했던 돈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했던 위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죄인들과 같이 살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위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기 원했던 그의 간절한 속마음,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의 영적인 위기감, 그의 가난한 마음, 자기가 추구했던 돈과 권력과 위치가 더 이상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임을 이미 속에 받아들이고 있었던,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방황했던 그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기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었던 삭개오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 스트릿의 세 번째 기적은 바로 이 삭개오가 회심한 겁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겁니다.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고백한 8절의 내용을 함께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세 번째 기적, 이것은 자발적인 회개와 변화된 삶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다른 사람이 지적해서 인정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인정해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때 당신은 열 가지 죄를 졌어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열 가지는 아닙니다, 다섯 가지밖에 아닙니다 라고 죄를 깎는 사람은 절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다른 사람이 열 가지 죄를 졌다 그랬을 때 아닙니다, 저는 열 가지 이상의 수십 개의 죄를 졌습니다, 그거보다 제가 지은 죄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죄가 더 많다고 인정하는 게 진짜 참된 회개예요. 그런데 말은 회개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시작하는 것보다 자꾸 죄를 깎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깎는 건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나의 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죄가 더 많습니다, 이 자발적 회개. 예수님은 삭개오를 책망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스스로 회개했어요. 꼭 회개하라고 말을 해야 사람이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난함을 보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또 하나의 이 세상의 피해자로 보고 죄에 쓰러진 연약한 인생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부유하건 가난하건 어떠한 죄를 졌건 그 사람 또한 구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되어줄 때 삭개오와 같은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난다. 회개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죠. 여러분, 무엇인가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스톱시킬 수 없다면 그는 묶여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삶에서 부정한 관계로부터 회복을 원했죠. 구약의 속건제사라가 있는데 이 속건제사는 관계 회복의 제사예요. 누구인가의 손해보게 있고 또 피해본 게 있으면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돈으로 치르는 제사인 거예요. 돈으로 치르는 제사의 속건제예요. 가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손해를 입힌 원금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것이 송권제예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죠. 20%,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원금 플러스 보상금에. 그런데 그는 삭개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배나 갚겠습니다. 400%. 그 뭡니까? 자기가 마땅히 법적으로 갚아야 될 것 그 이상에 더 많이 갚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관계 회복은 법에 정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갚아줄 때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삭개오의 삶에 일어난 것을 보십시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추구했던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갚아야 될 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갚음으로 어쩌면 그는 가난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리장으로서의 직업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온전한 변화된 삶이 이루었습니다. 여리고 스트릿의 늑대라고 불리던 그가 여리고 스트릿의 어린 양이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라 그렇게 취급받았던, 비난받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소위 이 시대의 늑대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비난의 상자 속에 넣어서 저 사람하고는 같이 나는 천국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적이 언제나 기적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삭개오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로 또 다른 삭개오가 오늘 이 시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죄의 친구는 되지 않으면서 또한 죄인의 친구는 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 그러한 마음.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붓는 비난에 그러한 편류해서 비난하기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삭개오임을 인정하고 참된 회개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삭개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며 공허한 인생을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나무 위에 올라간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죄인들의 친구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21세기의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한국 사회의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집에 머무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머무시는 놀라운 기적의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삭개오에게 나타난 참된 회개와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